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고체학 이번 학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마우스가 아직 학생들이 다 안 온 것 같아요. 초안지 써달라는 학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수업을 조금 하고요. 소개를 오늘은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안내 이런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제 고체학학은 여러분이 이제 그 학부에서 배우는 기계과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서 그 제일 먼저 배우는 그 4대 역학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4대 역학 중에 이제 고체학학, 유체학학, 동력학, 열역학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처음 배우는 과목이 이 고체역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여러분 이번에 이제 배우게 될 고체학학이 어떤 과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클래스 안내 등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자료는 그 어제 내가 이메일 다 보냈는데 혹시 받았나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요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적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고체학학은 말 그대로 이제 고체에서의 역학적인 거동을 이제 보는 건데, 여기 그 영어로도 써 있지만 이제 일본 한국말로 써 있네요. 외부의 그 행위에 의한 고체의 거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제 고체가 뭔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외부라는 거는 만약에 이런 뭐 책상 있다 이러면 힘을 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를 줄면 또 늘어나죠, 그죠? 온도가 늘어나면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늘어나면은 이제 거기서 안에 또 뭔가 변형이 생겨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잡아 당겨갖고 움직이게 몇 센치로 움직이면 이게 또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외부에서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어떤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이제 이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는 이제 연속체 역학의 한 부류인데요. 연속체라는 거하고 이제 연속체가 아닌 거는 이제 입자로 보는 거예요. 입자. 그러니까 파티클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근데 이것도 이제 물론 우리가 보는 뭐 책상 이런 것도 들어가면 파티클로 다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루는 학문에서는 이거를 이제 연속체, 계속 연속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속체가 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이 물체의 거동을 미분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요. 미분방정식. 미분방정식 하려면, 그, 우리가 이제 뭐 도함수를 정의하고 하려면 함수가 연속이라고 우리가 가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물질이 연속적으로 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미분방정식을 쓸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역학이나 이런 유사 과목에서는 결국에 미분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이 위키피디아에 잘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참조를 했는데, 그 우리 이걸 한번 보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학문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연속체 역학이에요. 연속체 역학. 그래서 그 물질 자체가 이제 연속적으로 있는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입자로 되어 있는 거하고 연속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는 이제 연속체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체는 이제 우리 여러분이 주로 봐야 되는 학문이 기계과에서 이제 고체 역학이 있고요, 유체 역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고체 역학을 배우고요, 2학기 때는 유체 역학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고체는 이제 말 그대로 고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materials having defined rest shape, 그 어떤 상태에서 그 자기 고유한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고체고, 유체는 이제 물처럼 그 담그는 그 컨테이너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게 유체죠.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유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유체를 배울 거고요. 두 개 다 이제 보는 학문은 같은 건데, 그 해석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다르고요. 물질의 거동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체학이, 그 고체학을 해석하려면 배워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고체는 그 재료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고, 그 여러분들 입고 있는 것도 다 고체네. 뭐 여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체 같은 경우는 그 변형이 퍼머넌트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같은 거 있죠. 자를 조금 휘었다 놓으면 원상 복귀하지만 많이 휘면 휘어지죠. 근데 유체는 그런 건 없어요. 유체는 그냥 뭐 형태가 당기는 거에만 당기는 거지 뭐 이렇게 하중을 가해서 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유체에서는 이제 열을 온도로 가하면 이게 베이퍼라이션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거 상변하는 있지만 이런 그 물질 자체에 어떤 큰 변형이 일어나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체에서는 이런 이제 정적인 것도 다뤄야 되고 또 역시 동적인 거 그죠? 이렇게 뭐쾅 때린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이제 진동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그 파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에서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고체 역학 안에는 이제 탄성체, 소성체 이렇게 크게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탄성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을 변형을 줬다가 힘을 빼고 나면 원위치로 돌아가면 우리가 탄성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성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물체에 변형을 줬는데 그 변형이 퍼머넌트하게 남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그 메탈 그 자를 금속으로 된 자를 휘어 보세요. 세게 휘면 조금 휘면 원위치 돌아가지만 많이 휘면 휘어져 있는 그 상태로 유지하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소성이고 여러분 뭐잘 알겠지만 자동차 같은 게 이제 패널들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얇은 판을 일단 가공을 해서 프레스로 딱 찍죠. 찍으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연구를 하려면 이제 소성 변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거는 탄성을 한90% 정도 배울 것 같고요. 소성을 한10% 정도 약간 맛만 좀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체로 가면은 이제 뉴턴, 유체, 비뉴턴, 난뉴토니안 유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유체학에서 여러분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올로지라는 게 있는데, 유변학은 그 유체하고 고체의 그 상이, 이 현상이 이제 그 공존하는 약간 뭐 끈적끈적한 이런 그 점성, 겸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 이런 현상이 이 중간 상태입니다. 유변학은 그 화학공학 쪽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화공 쪽에서. 뭐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거, 이런 거는 좀 약간 애매한 상태. 고체적인, 물론 유체에 가까운데 고체적인 특성도 상당히 이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체학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이제 아까 말 그대로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어떤 물체가 있고 이제 연속체가 있고요. 뭐 적절히 고정이 돼 있다고 보고 힘을 가하게 되면 그 힘이 주면 어떻게 돼요? 변형이 생기죠, 보통. 그죠? 변형이 생기거나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거나 찌그러지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주로 다루는 거는 deformable body예요. 변형이 가능한 물체. 근데 deformable body의 반대되는 개념은 rigid body예요. rigid body는 힘을 줘도 변형이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rigid body로 볼 수도 있고 deformable body로 볼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얘 그냥 운동만 본다 이거에 이제 마우스 같은 거 이렇게 막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물론 이 저항에 의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그걸 rigid로 봐도 되겠지. 근데 이걸 내가 지금 누르면 이게 지금 변형이 있거든요. 힘을 주면. 이렇게 되면 이제 변형체.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내가 이거를 변형체로 보고 다룰 건지, 강체로 보고 다룰 건지, 이거는 여러분이 다루고자 하는 물리 현상에 따라 달라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알게 돼요. 지금은 좀 알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고체학, 동력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형을 다루는 변형이 일어나는 deformable continuum body나 또는 강체. 이제 강체하고 관련된 거는 입자도 지금은 강체로 봐도 돼요. 강체는 이제 이렇게 그 공간에서 한 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얘의 위치를 결정하려면 여기 3차원이라면 XYZ 코디네이트를 잡아야 되겠죠. 이걸 알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얘의 위치를 결정하려면 오리엔테이션, 각도. 요런 거를 이제 알면, 왜냐면 내가 이 중심에
위치하고 중심에서 이 코디네이트를 여기 바디에 붙여갖고 절대 좌표계하고의 각도를 알면 이 모든 점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변이 그 중점의 좌표 그 다음에 회전 각 이런 거를 알면 이제 되는데 그 입자인 경우에는 이제 x, y, z 세 좌표만 알면 되죠. 이 회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차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는 주로 그 외력에 의한 거, 힘에 의한 거. 힘이라는 건 여기는 제너라이즈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뭐 이렇게 변형에 의해서 힘이 발생되는 것도 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 당장에는 그냥 외력, 실제로 우리가 접촉하는 외력 또는 중력장, 예? 중력도 외력이죠. 그다음에 자기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외력이 되겠어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가해질 때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근데 여기 지금 힘을 가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힘을 가하면 움직이네 지금,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방금 한 이런 모션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툭 쳤다 이렇게 되면 변형이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거는 내가 여기 이렇게 쳤을 때 몇 센치 가서 쓸 거냐, 어떤 위치로 쓸 거냐,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주로 이 경우에는 모션에만 관심이 있어요. 응? 어떤 위치에 어떤 속도로 어떻게 가느냐만 관심이 있고요. 근데 얘가 이제 변형체가 되는 경우에는 얘를 이제 꽉 눌러줘봐요. 눌러주거나 이걸 계속 때려봐. 이렇게 때리면 여기가 이제 언젠가는 파단이 일어나서 깨지겠지. 그러면 이게 몇 번에 깨지는지 알아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우스도 여러분 쓰다 보면 많이 떨어뜨리잖아. 그럼 이제 떨어뜨렸을 때 이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프랙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런 걸 여러분 다 알아야 되겠죠.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변형을 생각해야 돼. 변형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변형으로 봐서 디포머블 바디에서 그 변형까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마우스를 떨어뜨려서 탕 깨지는, 여기 떨어뜨려서 깨지는 걸 생각하려면 뭘 고려해야 돼? 운동도 알아야 되고, 얘가 이렇게 떨어질지 이렇게 될지 모르지. 그 다음에 부딪혀서 깨질지 안 깨질지 알아야 돼요. 설계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운동과 그 모션과 변형 얼마나 찌그러지느냐 이런 거를 동시에 알아야 되는데 변형이 뭔지가 약간 지금 애매할 거예요. 근데 변형은 형태가 바뀐다고 보면 돼. 이거를 이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에 형태가 안 바뀌지. 이걸 눈에 찌그르면 힘을 이렇게 주게 되면 여러분 이 보여요? 찌그러진 거? 안 보여? 나는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보이는 사람은 이 고체학을 이미 아는 사람이야, 그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응?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냐? 그거 보이냐? 그러면 안 보인다. 보이지 않아도 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변형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변형이라는 건 우리가 다루는 거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변형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변형이 일어나면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는 고체학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고체학을 하려면 이 다이나믹스, 파티클 다이나믹스,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스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번 학기는 고체학을 배우는데 이제 고체학은 워낙에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1학기에는 정력학만 그 정적인 것만 배웁니다. 정적인 것만. 왜냐하면 이게 운동까지 배우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적인 거, 힘이 그냥 있는 거,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고 이런 걸 배우지 다이나믹하게 얘가 뭐 부딪혔을 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아직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면 일단 동력학을 일단 공부를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학부에서 말하는 동력학이라는 거는 그 다이나믹 그냥 말 그대로는 다이나믹스인데 리지드 바디 파티클 다이나믹스를 주로 배워요. 연속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연속체에서는 다이나믹스를 하려면 연속체에서 다이나믹스 하려면 그게 솔리드 미케닉스가 돼요. 그러니까 변형도 알아야 되고 운동도 알아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배울 게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부에서는 동력학에서는 파티클, 입자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다음에 리지드 바디, 이런 것만 배웁니다. 근데 그거를 배운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어드밴스 되는 과목으로는 운동을 고려한 연속체 과목에서는 진동이 있어요. 진동. 근데 이제 진동도 아마 상당 부분을 파티클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진동 중에서 연속체 부분을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뭐 막대기 같은 게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그 다음에
학부 과목으로 이제 진동이 좀 관련된 과목이고요. 또한 가지 이제 있는 게 이제 역학과 파동. 그래서 이따가 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아예 파동, 파동이 이렇게 전파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체역학은 굉장히 배울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그 힘하고 힘이 가해질 때 평형을 어떻게 이루나 이런 걸 배워야 되고, 정적으로 변형이 어떻게 되느냐를 배우고, 그 다음에 재료에 따라서 같은 힘을 줘도 변형되는 게 다르겠죠. 또 이걸 또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배우고 나면 이제 동적인 걸 배워야 돼요. 다이나믹한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경우는 이제 우리 지금 학부 이 과목에서는 1학기, 2학기 아마 고체역학하고 뭐 역학과 설계 이런 과목에서는 배우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진동이나 역학과 파동 이런 데 가면 이제 고체에 관련된 다이나믹스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되겠어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소개. 원래 이것도 먼저 하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강사 소개를 하고, 이게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고. 그때는 이제 좀 내가 살도 좀 이렇게 짜가지고, 피부가 좀 좋았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그 상태가 예전보다 연식이 좀 오래된 거지, 한마디로. 나는 그 91년도에 여기 서울대학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이제 26년째 되는 해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보다 많지? 대부분? 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왔어. 여러분이 나를 만나려고 태어난 거 아니었을까? 어? 존재 이유 뭐 이런 거. 나를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그렇게 하고 뭐 자세한 뭐 내용은 뭐 별로 여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 뭐 있고, 우리 연구하는 경우는 이제 그 해석 설계, 최적 설계 이런 걸 많이 하고요.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최적 설계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연속체 관련된 최적 설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 이런 쪽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바이브레이션 진동 뭐 이런 쪽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혹시 이제 진도가 빠르고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연구하는 거좀 잠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보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나를 소개했고요. 이름은 김윤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YY킴으로 쓰는데, 한동안 우리가 이제 그 2000년 됐을 때왜 그때 뭐 저기 아직 학생들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 컴퓨터가 뭐 버그가 생긴다 이런 얘기 혹시 기억나요? Y2K. 그래서 YYK를 이제 쓰면 Y2K가 되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내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그 실러버스에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주교재입니다. 주교재, 메인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거의 왼쪽 것만 쓴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거는 경우는 이제 가끔 뭐 거기서 숙제도 내고 뭐 등등등 또 설명이 그래도 좀 평이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크랜달 왼쪽에 있는 거는요, 그 크랜달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마 지금 돌아가신 것 같아요. MIT 교수인데,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내가 학부 때 배운 책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몇번 바꿨는데, 우리가 역시 이만한 책이 없다. 이게 고전이다. 그래서 우리 고전으로 보고 다시 우리가 이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설명을, 책을 잘 읽어보세요. 아주 그 문장 하나하나가 그 헛된 문장이 없어요.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서울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열심히 읽어봐야 되는데, 고체학 어렵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학문이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물리 화학 배우고 뭐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 좀 어드밴스한 학생들이 커버되는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때뭐 여러분이 뭐 과고를 나와서 경시대를 했어도 배우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2학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그좀 어려울 텐데, 하여튼 뭐 여러분 그잘 따라와서 많은 그 내공이 쌓이기를 바래요. 그래서 왼쪽 책을 배울 거고요. 아마 그 SI 유닛으로 된 책이면 될것 같습니다. 뭐 SI 유닛 요새 아닌 경우는 없는데, 이 책을 교재로 해서요. 이 책은 사야 될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가 이제 있는데요. 강의 노트는 뭐 이런 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PP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ETL에 여러분 ETL 다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ETL에 가면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이제 그 강의 오기 전에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다운을 해갖고 오세요. 여기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업 시간에 요 이제 있는 거를 공란을 채워서 나가는 형태로 강의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어떠한 이유로 해서 수업에 올 수가 없었다. 그러면 조교한테 원본을 요청을 하세요. 네, 원본을. 안에 이제 원본이라는 건 아내가 이제 그 채워져 있는 빠진 수업에 대해서 채워져 있는 거를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채워진 거를 다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잔다는 얘기지. 네? 이 시간은 이제 잠잘 시간은 보통 아닌데, 여러분이 안 쓰면 이게 원래 이제 공부를 하려면 이게 생각하고 쓰는 거 하고 말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 이제 쓰면서 말하면 옆에가 방해되게 안 되니까 두 가지만 해. 그지? 생각하고 쓰는 거. 그래서 좀 적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빠진 학생들은 요청을 하면 조교한테 하면 그 학생들은 보내줄게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도중 이제 이 공부가 이제 빠졌거나 또는 이제 개념이 좀 이해가 잘안 된다 이러면은 그 스누온에 가시면 스누온 알죠? SNU온에 가면 고체학하기로 치세요. 그러면 작년에 영어로 이 과목을 똑같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지금 PPT도 같이 쓸 거고 내용도 같습니다. 올해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화가 다돼 있으니까 그거를 영어로 미리 들어보면 돼요. 혹시 빠진 학생들은. 이번 강의도 녹화를 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한글판으로 녹화할 텐데 아마 실시간으로 올라가기는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쯤 되면 이제 올라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미리 듣고 싶은 사람은 그 강의 자료가 거기 다 있습니다. 녹화 다돼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한번 듣고 한국말로 한번 들으면 좋잖아, 그지? 응? 그 강의 자료는 똑같아. 영어로 여기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듣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혹시 이제 수업을 빼먹었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세요. 자, 이제 강의 계획서인데요. 2016년. 자, 여기 이제 보면, 오늘이 이제 3월 2일이죠. 내가 이게 강의 일정표를 다 짰는데, 약간 문제가 생긴 게, 4월 13일이 선거라며요. 맞지? 여러분도 선거하지 않아요? 아, 좋겠다. 처음 하는 거지, 대부분. 응? 응, 잘 찍으라고. 응? 근데 문제는 이제 찍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게 문제지, 그지? 그래서 이제 항상 선거 때 보면은 좋은 사람을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덜 문제 있을 사람을 찍는 것 같아, 그지? 응, 하여튼 뭐 선거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일정이 약간 뭐 체인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여러분 기억 넣어놔야 될 일정은 여기 노란색. 여러분 핸드아웃에 다 있을 거예요, 거기. 노란색 보면 4월 11일 이그잼 저녁 7시에 봅니다. 그 다음에 5월 4일, 6월 15일 날 이렇게 시험을 세 번을 보고요. 숙제는 뭐 일주 또는 2주 정도에 나가는데 여기 있지만 강의가 한그 렉처 노트 완투가 이 렉처 노트 하나씩 끝나면 숙제가 매번 나가요. 그래서 그 숙제를 내면 될것 같고요. 숙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점수를 숙제해서 크게 카운트 한다기보다도 스스로 해보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좀 더, 좀 더가 아니고 많이 웨이팅을 둬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숙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뭐 답을 맞추고 이러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제 꼭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거를 많이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잘안 풀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풀면.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아, 이게, 아, 나만 이렇게 헤매는구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헤매니까, 응? 그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을 좀 들여야 될것 같아요. 공부를 하려면. 근데 이 과목뿐만 아니고, 또 이번 학기에 열역학을 배우던가요? 아, 뭐, 열역학도 아마 또 상당히 그, 로드가 갈 거고, 아마 열역학보다 이 과목이 좀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좀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 주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언제 언제 렉처가 있다는 거가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적인 거 배우고 뭐 스트레스 스트레인 뭐 등등등 쭉 배워 나갈 거고요. 요 구성은 크렌달치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그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게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아서 그 나름대로 그 최적화를 했어요. 내가 원래 최적화를 전공하는 사람이 돼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나는 옵티마일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해하는데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책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리딩에 그 크렌달 책을 봐라, 뭐 히블러 책을 좀 보면 좋겠다. 히블러 책이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이런 쪽이 조금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크렌달 책을 봐도 됩니다. 근데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뭐 히블러 책을 하나 더 사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제 쑥쑥 시험,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시험 보는 게 일종의 이제 보강으로 될 거고요. 왜냐하면 5월 23일 날, 여기 날짜가 잘못된 5월 23일하고 25일이죠. 여기 보면 오른쪽에. 그때 그 해외 출장 지금 계획이 있어서요. 이제 TA 세션을 하거나 뭐 스페셜 세션 하는데 이미 보강은 다 잡혀 있어서 다른 걸로 그때 이제 진도에 따라서 그날 그때는 수업을 안할수 있어요. 네? 미리 진도는 다 이게 아까 시간이 다 맞춰져 있고 보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예상이 없던 4월 13일이 하나 노는 날이 생겨 갔고요. 요거를 이제 좀 땡겨서 하든지 뭐 5월 23일 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녹화를 해 놓고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뭐 강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뭐 영어로 녹화된 거 틀어줘도 되겠다, 그지? 뭐 어떤 학생들이 저기 그 초안지 써달라면서 이제 뭐 영어를 어려우니까 뭐 이제 한국말로 듣겠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긴 있던데 뭐 영어로도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또 내가 영어를 가르쳤는데 또 영어 또 초안지를 써달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그냥 들으라고 그래서 나는 꼭 영어를 듣고 싶다고 또 이런 학생도 있고 그 취향이 이제 가지가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휴일까지 다 잡혀 있는데 6월 6일 현충일 뭐 이렇게 수업이 없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될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코스 이밸류에이션에 여러분 관심이 많을 텐데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그 시험부터 할게요. 시험은 100점, 100점, 100점 세 개, 세 번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산을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퀴즈는 뭐한번 정도 볼 수도 있고 안볼수 있어요. 퀴즈는 어나운서 해서 볼 수도 있고 어나운서 하지 않고 볼 수도 있는데 대개 어나운스를 뭐 그전 시간에 뭐 다음 주에 본다. 근데 퀴즈는 이제 간단하게 그 OX 또는 단답형으로 이렇게 보는데 퀴즈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눈동자가 이제 흐려지기 시작할 이제 주제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리뷰를 해갖고 와야 돼. 근데 지금은 눈동자가 초롱초롱해. 왜냐하면 다 알아듣거든.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눈동자에 힘이 빠지는 이제 시점이 특히 5월 되면 이제 뭐 꽃도 피고 밖에서 나를 유혹하지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있지 이러니까 참 공부가 내용은 점점 어려워지고 내가 왜 이거를 역학을 배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이럴 때가 되면 이제 퀴즈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를 안 봤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별로 잘 소화가 됐다는 거고요. 근데 퀴즈를 보고 나면 그 다음 퀴즈를 오늘 봤잖아요. 그 다음 수업 시간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눈동자 다시 반짝반짝해져. 이거는 이제 오랜 경험에 의해서 나온 이게 최적화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퀴즈를 볼 때, 퀴즈는 그래서 언제 볼 거라고 이제 왜냐하면 퀴즈의 의도는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의 목적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점수에 안 넣으면 여러분 공부를 안할거 아니야. 그래서 아 눈동자가 이제 초점이 눈동자에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아 이제 퀴즈 볼 때가 왔다. 한 번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요. 그 액티비티는 뭐 2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래도 뭐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거고요. 지금까지 액티비티를 뭐 특별히 줘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홈워크는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비중이 커요. 의외로 한 10번에서 뭐
15번, 뭐 10번 내외 정도 나갈 것 같은데요. 그한 번에 10점이에요. 근데 이게 뭐 3점씩만 누적이 돼도 30점이 까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꼭 하라는 뜻이에요. 숙제를 꼭 하라는 뜻이고요. 숙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어렵고 숙제도 쉽지 않으니까 공부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TA 여기 3명 와 있는데 TA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TA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물어보면 되고요. 또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어텐던스 관련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어텐던스에서 좀 잘못한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그 수업은 11시 정각이 시작합니다. 딱 샤프하게. 근데 만약에 저 아래쪽에 무슨 강의가 있어서 도서에 올수 없는 학생은 5분을 줄게요. 그 얘기는 그쪽에서 먼저 나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난 11시에 그냥 시작할 거예요, 딱.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문을 그 우리가 이쪽 도어를 쓰라고 그랬지? 아, 이쪽 도어. 문은 이쪽을 잠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도어로 들어오세요, 앞으로.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은 항상. 그래서 이쪽 도어는 잠글 거예요. 11시 전에는 열어놓는데, 11시 한뭐 2분 전쯤 되면 저길 잠글 거예요. 안 열리면 이쪽으로 돌아 들어오세요. 그럼 더 늦어지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조교가 그 출석 체크하는 그 페이퍼를 한 장씩 줄 거예요. 샘플 혹시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매번 이제 여러분이 여러 장 받아도 소용없어. 그날 그날 뭐 다른 날짜가 나와. 다른 내용이 나와. 예를 들면 뭐 모르게 뭐라고 뭐라 서울대 교관은 뭐다 뭐 이런 거. 서울대 뭐 꽃은 뭐다 이런 하여튼 그 조교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줄 거기 때문에 그 미리 가져가도 소용이 없어. 그 대리 출석도 안 되고요. 아, 그래서 그걸 하면 이제 자기가 사인을 해서 조기할 때 나갈 때 박스를 우리 가져올 건가? 박스에다 이제 집어넣고 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3번이 또 중요한데요. 이 학부에는 이 출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석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 출석은 네가티브 시스템이에요. 네가티브 시스템. 그래서 한번 빠지면 한번 결석하면 마이너스 5점.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 괜찮아요. 뭐 아파갖고 병원을 갔다, 뭐 무슨 뭐 집에 큰 대소사가 있어서 빠졌다 그런 거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면 그거는 다 우리 합리적인 선에서 해줄 거고요. 특히 그 지각, 지각이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20분 늦으면 3점을 깠는데 너무 좀 과하다 그래서 2점으로 약간 줄였어요. 근데 지각을 하면 안 돼요. 지각을 하면 여러분이 그 많은 손해를 봐. 일단 자리 앉기도 힘들고 벌써 강의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래서 지각을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20분 지각하면 2점, 20분이 넘어가면 그냥 5점에 결석하고 똑같이 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20분 넘었다고 안 오느냐? 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 예, 그러니까 그 녹화를 들어도 되긴 하니까 영어로 된 거를. 그래서 만약에 6번 30점이 넘어가면 그냥 F를 줍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서 F 준 학생이 있어요. 한두 명쯤, 한 명, 두 명. 아쉽지만 그렇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나는 11시에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늦게 온 날, 내가 11시 5분에 왔어. 그러면 11시 5분부터 카운트해, 그날은. 근데 그런 날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보통 한 10분 전쯤 와 있거든. 5분 전쯤 와 있거든요.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어쨌든, 뭐 강의가 시작 안 됐으면 뭐 괜찮은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11시 10분에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카운트. 그때부터 또 20분 이렇게 카운트 하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래쪽에 뭐 수업이 있어갖고, 어이가 힘든 학생, 이런 학생들은, 5분을 줄게요. 플러스 5분. 5분을 준다는 거는 거기서도 조금 일찍 나오고, 그죠? 여기도 조금 늦게 나오고, 이렇게 자기가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막강 TA를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에는 이제 세 사람이 TA인데요. 그, 우리 먼저 그 이우림 군 잠깐 일어날래요? 우리 조교를 위해서 큰 박수.
앉아. 이유림 군은 작년에도 사실은 조결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해달라고 제가 스카웃을 제의를 했어. 그래서 이제 스카웃 당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또 잘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의 학생이 권민우 군. 권민우 군은 여기 아까 이우림 군은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2016년 Great Year를 만들라 이렇게 돼 있고, 민우는 Don't worry too much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거꾸로 말하면 워리하라는 뜻 같기도 들리고, 그치?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다 이런 뜻이고, 우리 권민우 학생은 지금 4년차 박사과정에 있고요. 우리 그 이우림 군은 이제 그 2년차 이제 석사를 마쳤죠. 이제 석사 과정이 있나? 근데 지금 MS PhD 공동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박사로 올라갈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김상영 군 이제 올해 저기 신입생인데요. 해피 솔리드 위크 솔리드 미케닉스랍니다. 아이 좋은 말이죠, 그죠? 행복하게 여러분 저기 잘 지도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세 사람 TA가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업무를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뭐 TA 뭐 특별히 따로 어나운스 할 게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까? 그 TA 세션은 시간을 정했나요? 아, 있어요? TA 세션 좀 알려드릴게요. TA 세션은 그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소는 이제 추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A 오피스 아워도 이제 조금 더 의논해서 추후에 이제 의논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ETL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ETL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물론 우리가 홈페이지에 ETL에 자료를 올릴 때는 조교가 전체 이메일로 이 자료가 올라왔다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학교에서는 각자 자기가 알아서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전에는 강의 자료가 분명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다운해서 최소한 하루 전에는 올려줄 테니까 그 전날 뭐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다운로드를 해서 오면 될 것 같아요.